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회차 일반 기계기사를 최종 합격한 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일반 기계기사를 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배우락 강의를 시작하여 약 4개월 만에 일반 기계기사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응시했던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실기 작업형에서 투상하고 모델링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 시험 칠 때 모델링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잡아먹어서 잠깐 당황했지만 그 뒤에 치수 기입이나 기하공차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다행히 제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하고 이해했는지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모든 강의를 다 듣진 않았고 혼자서 책으로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혼자 이해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다가 막히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기사 공부 자체가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앞에 부분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 중에 중요한 팁이나 이해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은 나중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독학으로 시작해보려 했습니다. 근데 일기사 과목들이 거의 학교에서 한 번씩 배웠던 과목들이라고 해도 대학교 시험이랑 기사 자격증 시험이랑 다른 부분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인강을 찾다가 배우락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다 보면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한 번에 붙긴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해둘 걸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당연히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